아씨, 아 시키네. 아 멍청 깔아주는 거 못하겠어. 아, 나 아까 어떻게 했었지? 나왔나요 그게? 어, 이, 아니 이게 방송. 예. 아 예. 아 의원한테 받은 거예요? 아 그거는 표창 받은 거죠. 아 표창 받은 거구나. 예. 아 그렇구나. 어, 알겠습니다, 형님. 예, 예. 일단은 세무사를 자격증을 받으셨구나. 자격증 따셨구나.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예. 지금 오실 수 있으세요, 형님? 집에요? 네, 여기로. 아니요. 된다면. 알겠습니다. 키페 넣어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어, 마지막 연봉이 어떻게 되십니까? 연봉은 한 8천 되는 것 같아요. 박수. 남순 씨가 더 받을 것 같은데. 네? 남순 씨가 더 받을 것 같은데. 저도 진짜 지송한데 포대고 찻대잖아요. 네. 배운 거 없이 저도 뭐 많이 벌긴 하지만 포대고 찻대면 진짜 그렇게 막 휘황찬란 이거 없다니까요, 진짜로. 아 그래요? 네, 제 말 못 믿으세요? 아니요, 뭐 봐야 알죠. 뭐 만약에 다. 포대고 차 안 떼고 이렇게 방송하면은 많이 벌지만 뗄 거 다 떼면 진짜 네. 저 별로 못 남아요, 그렇게 많이.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네. 100개 평가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 뭐 그 그 뭐지? 여러분들 100개 평가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 별풍 계산기나 뭐 이런 거 뜨는 거에 그 어차피 세금 또 떼면은 거기서 또 절반 까이고 뭐 또 막 또 막 다 까요. 그게 보이는 대로 다 버는 게 아니에요. 기다려, 베이비. 대한 적십자 헌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피를 와 여기 그게 와 NS 있네. 헌혈 대박. 아 상 이거 상도 받았네. 이건 뭐예요? 와 진짜 무식한 게 여기서 너무 보여서 창피하다. 진짜 이거 뭔데요 이거? 아니 뭐예요? 블라디미르 누구야? 키뷰를 위해 인정합니다. 이거 이 채팅을 봐야 돼. 재무관리사. 아, 이 미리 볼 걸. 그럼 좀 무식한 소리 안 듣는데. 재무관리사 자격증과 헌혈 유공 포장 은장입니다. 와, 멋있다. 이분 여잔가? 남잔가? 자, 여러분들 이거 인정 노인정. 이것만 해 주세요.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다 돼 갑니다. 난 철구한테 은장 받아야 되는데, 은장 나도 그러면. 철구한테. 철구 피 두 번 빨았으니까, 철구 두 번 빤 자격증 나와야 되는데, 아프리카에서. 인정, 알겠습니다. 저기, 까로 형님은 저기, 뭐야, 금장 받아야 돼, 금장. 자, 저희 다음. 의과 대학 의외과 우와. 2001년도 대학 수학 시험 능력 시험 성적 통지표 등급 11. 와. 의과 대학. 와. 어, 인증이 없어요. 패스. 인증 없습니다. 하버드 한번 안 나오나? 와. 10년만 기다려, 베이비. 고려대학교 총장. 아, 고려대학교. 10원으로 가려놨구나. 얼굴 잘생겼네. 고려대학교. 와, 고려대학교 꽤 많네, 진짜. 1등급, 1등급. 외국어 3등급. 물리 4등급. NS가 없어. NS 없어. 패스. 야, 3, 4등급이 돼? 잠깐만. 30회차 1급. 뭔데? 경북대학교 총장. 어, 여러분들 인정합니까, 이거? 이거 아까 후보에 안 넣었어. 이거 없어. 한국사 1급이라고? 어, 한국사 1급. 아, 한국사 1급이래요. 노인정? 뭔지 모르네. 자, 다음. 10년만 기다려, 베이비.
대학교 4년 열심히 해서 총평점 4.4 받았습니다. 열심히 해서 장학금도 매학기 받았거든요. 현재는 취중생입니다. 방송 열심히 하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자, 이걸로는 좀 부족해요. 아, 열심히 고생 많으시네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걸로는 좀 부족해요. 인정이라고요? 어? 어, 예, 인정, 예, 알겠습니다. 아, 사진 또 왔어. 어. 사진 또 왔어. 사진 또 왔어. 장학금 받은 거지, 이게. 장학금. 성적 모범 장학금, 자격증 취득 격려 장학금, 국가 장학금, 학회장 학급, 학회장 학급, 성적 우수상 장학금, 시민 장학 회장 학급, 회장 회 장학금, 성적 전액 장학금, 성적 최우수 장학금, 학과 사랑 장학금, 성적 우수 최우수 장학금. 헤이, 열심히 살았네. 대박. 와, 이거는 어디 대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후보에 넣을게요. 이제 사진이 이제 마무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많이 봤어요. 후보가 많습니다. 국가기술 자격증, 뭐 국가기술 자격증, 전기기능장. 어, 인증이 없네요. 인증 없으면 패스해요. 자, 다음. 내게 전화하지 마. 난 기대하게 돼. 올 거 아니잖아. 그럼 나 처럼 찾아와 내가 꿈을 짓마 다 끝났다면서 대체 왜 너 아 맞을래? 뭐야 이게? 어 아까 사진 왔다 운동만한 와 몸매 좋네 이 친구 역시 운동만 해서 그런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잠시만 대기 저 다른 거 저는 대단한 건 아니고요. 학점 시력으로 살다가 제가 하고 싶은 일 찾아서 다른 과로 다시 입학하고 시력학점 벗어났습니다. 이제 한 학기 남았는데 열심히 살겠습니다. 근데 오빠 방송 보면서 시험 기간에 밤새우고 그랬어요. 아우, 오빠도 방송이라는 한 분야에서 열심히 사시는 모습 멋있어요. 항상 응원할게요. 남순 화이팅. 장학금 받고 기능장 빼라고? 아 지금 모르겠어 기능장 왜 아 누군데 아 모성 기능장 아 이 사람 전자 전기 기능장 인증이 없잖아 인증이 아 진짜 이게 또 못하기 때문에 또 내가 놀았네 이거 2분이나 빨리 해 빨리 시간 없어 2분이나 하라고 2분 아 뭘 혀를 넣어 인증을 매일 애초에 해달라 그랬는데 안 됐다 안 됐잖아 노인정? 오케이 아 빨리빨리 넘어가자 이제 빨리빨리 넘어가야 돼 형 워낙 안 믿으셔서 뇌 CT 인증 갑니다 IQ 200 20살입니다 하버드 수입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다음 뭔데? 에이플? 야 4.5점이면 3점 와 거의 만점이네 NS 에이플 A 에이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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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플 에이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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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노인정이요? 나 너 기능장 모르지 알아 임마 이 새끼야 무시하게 따로 자 다음 신나게 놀아볼까? 성균관대 졸업학점 4.4 과 수석 졸업 어 HSKO급 토익 890 토익 스피킹 와 오 뭐라 니네들 읽어봐라 와 대박이다 시스템 가동 준비 완료 와 와
대박이야? 아, 나 여자만 일단 후보에 넣을게요. 자, 이제 그만. 자, 이제 잠깐만, 시간 너무, 아, 이제 빨리 볼게, 빨리. 보낸 사람 있어요. 아, 볼만하네. 쏠쏠하다 이게. 무슨 상장 이렇게 많어? 학력 우수상. 2008년도 학력 우수상. 장학증 상장 우수. 뭔데, 무슨 상장인데 이게? 위학생은 2학기 성적, 교과서에 우수한 성적. 이 뭔데? 급식 아니야, 급식? 나도 급식 때 잘 나갔대. 응, 알았어. 자, 다음. 뭔데? 뭐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자, 패스. 다음. 대한민국 중졸 화이팅. 잘 가고. 자, 다음. 와, 이거 실화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근데 이거 실화인지 아닌지 몰라. 전화를 해봐야 뭔가 좀 답이 나오는데 몰라. 인정 노인정이 남잔지 여잔지도 모르겠고 시간이 좀 많이 없어. 이제 많이 좀 타이트하게 가야 돼. 와, 이제 시청자들을 이제 지금 형들 지금 5천 한 5,200명 있거든. 보지만 이제 시청자들 무식하다고 얘기하지 자 우리 알았지? 카이스트도 나왔어. 어? 고려대학교 몇 명인지 모르겠어 아직도. 무식하다 하지 말자. 자, 일단 넣어놓을게요. 어차피 한 명만 뽑혀. 죄다 서울대학교네 씨. 오. 인증을 어떻게 가냐고 이거를. 학생처하고 전국 대학생 논문 경영 논문 경진 대회 인증이에요. 와, 대박이네. 아, 일단 인정. 자, 빨리. 자, 빨리 이제 끝입니다 이제. 공부 못 하는 게 죄인가요? 죄는 아니지. 위험물 산업기사 자격증 실기 본 거예요. 독학사나 학점을 횡재하는 분들 화이팅. BJ 진공관우입니다. 자, 노인정. 자, 다음. 졸업증명서. 경상대학 무역학과. 표창장. 제 이 사람은 평소 투철한 국가관과 애국심으로 대대전투력 향상에 이바지하여 왔으며 특히 수성부 무사고 운행 달성에 기여하여 부대 전투력 향상에 기여한 바가 크므로 이에 표창함. 기계화 포병사단 포병대대장 중령 유영환. 다음. 자, 열심히 살았다. 열심히 살았다. 무역학사. 자, 근데 NS가 없어요. NS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패스. NS가 없습니다. 인증이 없어요. 인증이. 남자 군대 가기 전 성적. 남자 군대 가 학점 3331 FFFF. C+도 전국 과목이라고 교수님이 불쌍하다고 주심. 인정. NS 울라 이뽕따. 수시충 아니고 과탐 나머지 다 1임. 오. 그래, 알았어. 일단 후보로 넣을게. 일단 이제 후보 너무 많아. 이제 끝이야.
안녕하세요, 우결충입니다. 카이스트 안나랑 화이팅입니다. 아, 사진이 끝도 없다. 20분은 정확히 마무리할게. 20분, 20분에 마무리할게. 20분. 오, 나 안 봤네요. 패스. 대학생인데 한 학기 동안 열심히 살아서 올려봐요. NS 남순. 학점 311. A++ 4.5. 아, 이걸로는 좀 인정 노인정 빨리. 아, 나 잘 모르겠어. 잘하긴 잘해. 잘하긴 잘하는 것 같아. 나는 근데 잘 모르겠어. 자, 다음. 자, 다음 여성분. 여성분입니다. BJ 남순. 총평점. 와, 경희대학교네. 경희대학교 종합정보 시스템 4.37. 여잔데. 안녕하세요. 이런 거 살면서 처음 해보네요. 이름은 보이면 안 될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아프리카 TV BJ TV 베스트 BJ 출신이에요. 대학원 다니면서 취미삼아 방송을 했었다가 졸업 후 나란 일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그만두게 되었어요. 참고로 제 지인들도 가족 외엔 제가 방송을 했던 것을 몰라요. 방송한 내내 팬분들 덕분에 너무 행복했고 지금도 가끔 그때 생각이 납니다. 매일 도서관 학교만 오다가 방송하면서 정말 좋았거든요. 요즘 남순님 방송 즐겨보는데 더욱 번창하셨으면 해요. 감사합니다. 경희대학교 석사 졸이고 방송하면서도 학업 소홀해지기 싫어 논문상 받아서 평전에 부모님 보시는데 가운데 상도 받았었는데 상장이 전부 다 엄마 집에 있네요. 너무 대단하신 분들 많은데 나름 베스트 BJ의 열공학도로서 보내봐요. 오, BJ였었구나. 사진이 없나? 길긴 긴데 일단 인정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만 볼까. 그만 볼게. 아, 머리 아파. 하버드 인증 하나 왔다. 잠깐만. 하버드 스튜던트. 이 새끼. 아이씨. 야, 인증 없으면 안 돼. 인증 없으면.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멘사예요? 네. 멘사? 자. 네. 자. 258 곱하기 370은? 그런 문제 안 나와요, 멘사에. 아, 그래요? 네. 그럼 뭐 나옵니까? 뭘로 테스트해야 되지? 이게 뭘로 NS가 그 도형 인증... 도형 문제 나와요. 도형 문제요? 네. 그게 뭐야? 오각형은 변이 몇 개입니까? 그거 인터넷에 멘사 테스트 치면은 막 문제들 많이 나와요. 아씨, 모르겠다. 인증이 안 돼 있어서 일단 들어가세요. IQ 몇입니까? 본인. 예. 본인 IQ 몇이에요? 네? 본인 IQ 몇이냐고요? 156이요. 아까 가 이제. 아, 인증이 안 돼 있어. 시간이 없습니다. 아, 이제 그만 볼게요. 하버드 대학생 오지게 많이 오네. 야, 하버드 그만 보내. 야, 너무 늦어서 안 돼요. 학교만 나오네. 회사도 나오자. 삼성 전자 들어가시고요. 아, 대단하십니다. 예. 지기 방원제. 아, 명함만 있으니까. 자, 후보가 너무 많습니다. 진짜 후보가 진짜 너무나도 많아요. 이거를 진짜 한 명
자, 지금 만약에 못 올, 여기 못 온다. 못 온다, 그럼 다 빠지세요. 못 올 것 같아. 지금 방송 보는데 후보로 되신 분들, 못 올 것 같다. 카톡으로 다, 야, 너무 많다. 후보 진짜 너무 많이 뽑았다. 인간적으로. 못 올 것 같다. 그냥 못 올 것 같다. 카톡 날리세요. 못 올 거. 저는 못 가요. 저 지금 못 가요. 그러니까 못 올 것 같다. 다 빠지세요. 뽀님 300개 감사합니다. 팬가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300개 팬가에 고맙습니다. 뽀님 감사합니다. 아, 요가, 어, 요가랜다. 그 여자분 사진은 마지막에 보여드릴게요. 뽀님 감사합니다. 300개 통급해가입 나이슈. 감사합니다. 자, 남포동네님 5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폭동 그만하시고요. 자, 여성분. 여성분, 아까. 이 여성분이, 자, 이 여성분이 아까 그 경희대학교 4.5점 만점에 4.37을 받은 최근, 아까죠. 자, 그냥 토너먼트 형식으로 갈게요. 토너먼트 형식. 잘 안 보이네. 아. 자. 2번은, 자, 2번은, 그, 2번은, 어, 아까 뭐였죠? 이분이? 국가기술 자격증, 경영대학 학과. 여기 어딨지? 2분. 에이플. 경영. 석차 순위 5위, 10위, 평균 평점이 4.4, 4.25, 4.50으로 1등도 한번 해보신. 네. 자, 1번, 2번. 자, 투표로 짧게 갈게요. 1번, 2번 그냥 하면 됩니다. 자, 5초세요. 자, 5, 4, 3, 2, 1, 0. 자, 참여 마감. 몇 번인지 볼게요. 자, 1번. 자, 2번 탈락입니다. 2번 탈락이 어차피 한 분만. 자, 안 되시는 분들은 미리 말해주세요. 나머지 분들은, 후보 되신 분들은 퀴뷰라도 드릴게요. 어, 경희대학교. 자, 다음. 시간이 늦어서 힘들다. 시간이 늦어서 이분 힘들다. 이분 누구였지 아까? 너무 많아 사진이. 그런 식이면 다 탈락이라고요? 이런 식이면 다 탈락이라고? 어차피 한 명만 남아요. 한 명. 어차피 한 명 나오는 겁니다. 이분 어차피 게스트가 안 돼서 힘들대요. 자, 다음. 자, 2분. 자, 국가기술 자격증. 자, 어, 지형 공강 정보기사, 지적 기사, 정보처리 기사. 자, 2분. 국가기술 자격증이 3개나 갖고 계신 분. 3개나 갖고 계신 분. 자, 투표 갈게요. 자, 따봉 마크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5. 3, 2, 1. 자, 1번. 자, 그냥 물타기로 그냥 습게 할게요. 그럼 물타기로 습게 하겠습니다. 자, 다음. 안 되시는 분들도 많아요. 안 되시는 분들 지금 많기 때문에, 어, 미리 얘기해 주시면 돼요. 자, 2분. 한국, 이거. 2분 아까 그 누구였지? 2분 뭐라 했지? 일본어. 뭐한다 그랬지? 아, 석사 한국외국어대학교. 이분 못 나온대요. 이분은 퀵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퀵뷰로 마무리할게요. 자, 이분은 재무관리사 자격증과 헌혈유공포장 운장입니다. 뭐라고 읽어야 돼, 씨. 자, 1번, 2번. 자, 1번, 2번. 그냥 1번이 맞네요. 자, 여기다 퀴뷰 넣어드리겠습니다. 자,
자, 누구지 이분? 고려대학교 맞나?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다니시는 분. 자, 1번, 2번. 1번, 2번. 아, 1번, 오케이, 1번. 그냥 무조건 그냥 1번으로 물타기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정말, 자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분은 서울대학교 다니시고, 전국 대학생 논문 경진대회 인증한다. 우수상 받았네요. 전국 대학생. 자, 1번, 2번. 자, 자, 투표로 갈게요. 너무 박빙이라 투표로 가겠습니다. 5초 셀게요. 자, 5, 4, 3, 2, 1. 자, 제로, 제로. 자, 2번. 자, 아쉽게 탈락. 자, 1번은 갑니다. 자, 1번. 자, 서울대학교 학생. 오, 자, 자, 한 명만 뽑습니다. 자, 2번. 남순아 화이팅. 아까 2분 넣어달래서 넣었습니다. 자학금도 많이 받으시고, 그 다음에 평점 평균 4.5점. 근데 4.4를 받았어요. 4.4. 어디 대학교인지는 안 나왔고요. 1번, 2번. 1번, 2번. 자, 1번이 맞네요. 1번이 맞습니다. 1번이 맞네요. 자, 다음. 자, 저도 퀵뷰 주세요. 경상도에 살아서 못 가요. 이분 여성분이었는데 세무사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 퀵뷰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자, 다음. 자, 이분 자진 탈락하겠습니다. 이분이 누구였죠? 이분이 성균관대 졸업 학점을 4.4로 수석 졸업하고. 와, 이분 안타깝네요. 와, 이분, 와, 이분이 2번이 자동, 그거 자동입니다. 자동으로 자동 포기를 하셨네요. 아, 너무 아깝네요 진짜. 아, 아깝네요. 자, 패스. 자, 다음. 자, 이분이 누구였죠? 서울대학교. 잠깐만, 서울대학교 맞짱인데요.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둘 다 맞짱인데. 서울대학교 둘 다 논문. 이 사람은 그냥 서울대학교 다닌다는 것만 알려준 거. 자, 1번이 맞네요. 자, 1번 탈락시키겠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미안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있나? 자, 마지막이 될 것 같네요.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자, 고려대학교입니다. 자, 에이 자, 마지막이니까 투표로 갈게요. 투표로. 투표로 가겠습니다. 갑자기 못 온다. 이 사람. 못 온다. 그러면은 그분을 살릴게요. 그분을 살리겠습니다. 요분을 살릴게요. 요분 아닌데? 아까 어디 이분이었나? 이분을 좀 살려놓겠습니다. 네. 왜냐면은 이분이 박빙이었기 때문에 이분하고 다시 한번 투표를 할게요. 자, 박빙은 다시 투표할게요. 자, 1번, 2번 그것만 해주시면 돼요. 못 오시면 못 오신다고 카톡으로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 일일이 그걸 확인할 수가 없어요. 순간적으로.
자, 추천 타보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5, 4, 3, 2, 1, 제로. 자, 과연. 자, 1번이 339표로 1등, 2번이 140표. 야, 더럽게 투표 참여 안 하네, 진짜. 하나가 이런 이런 좀 약간 노잼, 약간 재미없는 컨텐츠 같은 경우엔 지들이 손가락을 안 움직여요. 채팅창만 오지게 치고, 씨. 나 이거 너무한다, 진짜. 야, 어떻게 1000개, 500개도 못 받았어. 시청자가 지금 4000명이 있는데. 아, 징그럽다, 진짜. 징그러워.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아. 야, 시청자 4000명에서 500명도 참여 안 하면 어떡해. 아, 징그럽다, 진짜. 자, 일단 한 건 한 거고. 자, 일단 전화 연결. 자, 일단은 그 여성분. 자, 여성분 일단 저희가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지. 봐야 될 게 뭐냐? 뭐냐? 우리가 봐야 될 게 뭐야? 추천 한번 가야 되겠지, 추천. 자, 추천 다운마크 한번 가자. 추천. 자, 모바일도 화면 터치에 따봉마크. 자, 3000개까지 갈게요. 3000개까지 가겠습니다. 3000개. 자, 400개. 자, 우리가 봐야 될 게 지금 있습니다. 하나. 자, 200개. 자, 추천 따봉 좀 약한데요. 어? 300개 남았는데. 자, 모바일 분들은, 자, 어제 눌렀던 분들도 다시 한번 누릴 수 있습니다. 따봉 마크 추천 따봉 모 다시 한번 누릴 수 있어요. 자, 효과님 감사드려요. 브라더 그날 아그네님 감사드려요. 한민이님 감사드려요. 서치팡이님 고맙습니다. 손동502 댐돌이님 감사드리고요. 자, 고맙습니다. 자, 뽀미천사님 감사드리고요. 자, 2900개까지만 받아보자. 2900개. 2900개까지만 받아볼게요. 자, 조저따님 감사, 퍼스윈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은하. 자, 은하님. 아, 진짜. 루밍이 올챙이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돈 드는 거 아니에요. 돈 드는 거 아닙니다. 추천. 돈 드는 거 아닙니다. 공짜입니다. 남순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50개 남았네요. 자, 50개 남았습니다. 자, 담달달님, 알툴님 감사드립니다. 자, 애플파이님 감사드리고요. 자, 영어뜨기님, 벼랑끝 물셋다님, 대장님 감사드립니다. 코코아님 감사드리고요. 라츠가님 감사드립니다. 영어뜨기님 감사합니다. 9개, 8개, 2개.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자, 여러분들 얼굴 공개는 안 되는 거 아시죠? 얼굴 공개는 안 합니다. 부탁하신 요청대로. 와, 운동 많이 하신 여성분. 운동 진짜 많이. 자격증이 10개가 넘어요. 어. 와. 와. 어, 나 이 사진 어디서 본 거 같은데? 나 얼평할 때 보지 않았나? 아닌가? 잠깐만. 얼굴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오, 오, 오! 자, 오늘, 자, 오늘 컨텐츠는. 자, 오늘 컨텐츠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일단 전화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어차피 오늘 최고 시청자는 어차피 내일 방송에 뭐라고요? 아, 예, 퀴뷰 보내드릴게요. 네, 저 많이 못 봐서 밀려가지고 못 봐서 죄송합니다.
어차피 최고 시청자는 내일 나오기 때문에 내일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시청자분들과 소소히 즐기려고 준비를 이렇게 해봤어요. 그냥 어차피 그래도 5,000명 이상 봐줬기 때문에 오늘 저는 만족합니다. 오늘 5,000명 이상 봐주셨기 때문에 저는 뭐 만족해요. 여러분들 어떠실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차피 다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자 아무튼 자 일단 전화해볼게요. 그 뭐냐 일단 전화를 해봐야지. 누구였지 이름? 이분이었지. 이분. 어디 갔니? 한번 검색을 해봐야지. 잠깐만. 어? 남순이 저 카톡 쓰고 있다가 탈락했길래 전송을 안 했었어요. 저 현재 공무원이라 방송 출연이 힘들어요. 아 제가 방송을 망치고 갔다 죄송해요.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분도 출연 안 된답니다. 어떻게 해요? 출연을 이거 저 어떻게 해야 되지? 거의 출연 안 해도 그러면은 출연 안 해도 50 잠깐만 어떻게 해야 되냐? 20만원 줘야 되는데 출연 안 해도 이거 물어볼게요. 그럼 제가 일단 물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전화 한 번만 받아주세요. 전화. 다 킵뷰는 다 넣어드릴게요. 거의 다 킵뷰를 원하시네요. 킵뷰를 거의 다. 응 나 못 가. 응 나 못 가도 있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안 받네요. 일단 전화를 안 받고 아 나 20만 원 주기로 뭔가 약속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제가 찾아서 줘야 될까요? 저는 준다고 약속을 이따 해놨으니까 저는 공약을 그걸 준다고 하면 주는데 나오겠다는 사람들이 없어요. 진짜. 오늘은 못 가요. 지금 가지 못해요. 방송 잘 보고 있음. 네. 남순님 저 못 간다고 미리 말했는데 계속 올려져 있네요. 못 가요.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일부러 찾아서 20만원을 여러분 줄 필요 있습니까 이거? 예? 봐봐요. 저 게스트는 못해요. 죄송해요. 게스트 못감. 못 오면 안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오면은 왜냐면은 이제 얼굴은 방송에 출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말씀해주세요. 네. 얼굴 공개가 좀 좀 그래서 그렇지. 그냥 여기 와서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데 그냥 20만원. 에이 아깝다 씨. 아깝다 아까워. 자 아무튼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자 방송 후에 퀴뷰는 꼭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1, 2, 귀요미 감사합니다. 고마워요.